청주시 재활용센터가 분리 안 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분리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하루 수거해 온 재활용 쓰레기 70여 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업체 측이 일반 쓰레기가 섞인 재활용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수거 차량들이 센터 앞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가서 주선해야 돼, 이거. 이렇게 놓고 어떻게 나오네. 물어봐서 안 되면 까대기 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최근 고철과 폐지, 폐 비닐값이 폭락해 민간 업자들이 가져가지 않자 선별장으로 재활용 쓰레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품에 섞여 있는 일반 쓰레기의 비율입니다. 업체 측은 재활용품의 40%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수익 악화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강경합니다. 재활용품으로 들어오고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가라고요. 그쪽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왜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철저히 분리수거를 홍보하겠지만 당장의 반입 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저렇게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유가 하락에 유탄해 청주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